연기 대상, 최우수상. 하다못해 데뷔할 때도 막 신인상 받고 막 이러잖아. 시와 때가 있고, 자기가 언제 운이 들어오는 시절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 퍼펙트하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예인은 하야하는 혹은 돼야 될 칼자가 따로 있고, 선생님께서 만약에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느껴지는지가 궁금해요.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을 사주를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있다. 뭔가요, 그게? 1번, 도화살. 네. 근데 도화살이 있어야 만인의 꽃과 잎이 돼. 만인, 네. 여러 사람의 꽃도 되고, 잎도 되고, 그래야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살잖아. 우와, 막 이렇게 바라보게 되죠. 거기에서 또 추가가 된다면, 홍염살. 홍염살은 내가 가만히 이렇게만 있어도, 요요매 보이고, 막 사람의 애간장을 녹이고, 왜 그런 거 있잖아. 그렇지. 내가 얼마나 갖고 싶은 줄 알아. 아니, 근데 나는 왜 홍염살이 없고, 씨, 백호살만 있는 거야. 있지? 이 홍염살이 있는 사람은 정말 도화살을 능가하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얼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쁘장한데, 남자들이 막, 목을 환장하죠. 메고 막 스토킹 당하고 결혼해 달라고 난리가 나고 막 그거 있지? 100% 홍염살이다. 내가 끼를 부리지 않아도 네. 그냥 상대가 벌떼들, 나빗대들처럼 달겨들어. 이러한 살이 있는 거가 이제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는 스타일이고, 세 번째는 관운이 있어야 돼. 요게 연예인으로 풀리면은 연예 대상. 가수 왕, 연기 대상, 최우수상. 하다못해 데뷔할 때도 막 신인상 받고 막 이러잖아. 응? 무명이다가 하나 딱 뜨고 명예를 얻고. 근데 요런 거는 연예인한테 너무 좋잖아. 일반인은 공무원, 전문직, 의사, 판사, 검사, 경찰, 아니면 원스타, 투스타, 학교 선생님. 응? 이런 뭔가 직함이 딱 타이틀이 생기니까 내가 연예인이 돼도 승승장구를 하고 올라가서 명예를 갖고 부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좋죠. 우리가 얼굴 모르는 가수 많잖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럼 거기에서도 쟁이, 우리가 그런 사람을 진짜 쟁이라고 하잖아. 연극쟁이, 그림쟁이, 음악쟁이, 딴따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격하시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그런 분들을 보면 인기가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막 텔레비에 나와서 그렇죠. 그 안에서 쟁이. 이 사람은 실력으로 짱을 먹은 거지. 시와 때가 있고, 자기가 언제 운이 들어오는 시절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 퍼펙트하고. 그래서 연예인은 일반인과 다른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다. 부모의 입장에서 내 자식을 봤을 때 예쁘다 넘쳐나는 것 같아라는 판단하에 학원을 보낸다든지 영화를 배우게 한다든지 그런 다음에 연예인을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적합하지 않은데 그냥 잘한다고 엄마의 입장으로서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는 선생님께서 조언을 한번 해주시죠. 일단 사주에 도화나 그 홍염살이 요게 있나 확인을 하고, 두 번째, 애가 인물이 안 돼. 예를 들어. 근데 기럭지는 돼. 비율은 돼. 그냥 칼몇번 돼. 아니, 까놓고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연예인들, 쌍수, 코, 뭐 입술, 치아 교정, 뭐 리프팅, 뭐안한게 어딨어? 일반인들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절이라고 다 하는 세상인데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추면 또 운명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홍염살, 도화살, 관운, 명예, 재물복, 식복이 적당히 있냐.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인덕이 있나. 아무리 내가 잘나고 뭘 해도 참 저 인덕 없고 저 비호감이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뭘 하려고 그러면은 엎어지잖아. 마지막은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인성. 그러한 매너가 있다 보면 인간이 와서라도 도와주는 거야. 쟤는 사람이 열심히 살아. 쟤는 정말 인성이 괜찮기 때문에 한 번은 쟤는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야. 이것도 갖췄으면 이건 선거 안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어머님들 그냥 내 자식이 끼가 있고 키도 크고 인물도 잘났고 얼굴도 이쁘다고 그것만 외모만 재주만 가르치지 말고 이 아이의 인성을 차곡차곡 가르쳐주면 이 아이는 반드시 빛이 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자 전부 이뻐지는 신축년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해봅시다. 감사합니다.